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말고 직접 네 녹화 방송이에요. 녹방. 근데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날, 후지토라와 사보가 나온 날입니다. 제가 혁명군 대장으로서 이 사보를 뽑아야겠어. 설레는 마음으로 270개를 다 질러서 사보를 깊이 읽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맹 친구들 한번 쭉 보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우리님이 나가셨고 중간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좀 계시네. 이거 몇 명이야? 18명이 됐네요. 신청자분에서 2명 받고 시작해야겠다. 요즘 굉장히 간절한 분들 계시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어요. 하빈님 구독했어요. 구독자입니다. 아, 다들 뭐 이런 분들 한 번씩 받아드리고. 자, 팬이래요. 팬이라잖아요. 자,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혁명군 2로 와주세요. 혁명군 2로. 이따 혁명군 2 다 받을 건데 혁명군 2로 와주세요. 혁명군 2는 꽉 찼어요. 그리고 정예 멤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말고. 자, 됐어요. 이제 메인 이벤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뽑고 싶던 이글이글 열매 먹은 사보, 혁명군 사보 보겠습니다. 뭐야, 다 어디였어? 뭐 없나요? 뭐야, 왜 없어? 뭐야, 바운티야 그냥? 와, 가혹하다. 뭐 있나요? 인생 뭐 있나요? 갑니다. 무조건 뽑을 거예요. 1회차. 쓰레기. 또 쓰레기. 쓰레기. 또 쓰레기. 네, 1회차는 날릴 수 있어. 쓰레기. 또 쓰레기. 아, 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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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난 것 같은데. 네, 계속 쓰레기 연속입니다. 네, 쓰레기 쓰레기. 자, 한번 날렸고요. 다시 홈으로 가서 시작할게요. 다시 여기서 뽑기 가서요 또 시작합니다. 자, 사보 후지토라 각입니다, 여러분. 우와! 나왔어. 원터치. 여러분, 한방입니다, 한방. 인생 한방. 아, 사보 나왔어. 그쵸, 여러분. 혁명군 사보에게는 사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사보만 있으면 되지. 그쵸? 사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자, 다음. 넥스트 레벨.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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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보가 1회차에 나와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쓰레기. 아, 사보를 얻었어요, 여러분. 사보 얻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제 후지토라에 도전합니다. 후지토라에. 자, 바로 들어가고요. 후지토라에 도전하겠습니다. 1회차. 쓰레기. 2회차 쓰레기. 3회차 쓰레기.
4회차 쓰레기, 5 쓰레기, 6 쓰레기, 7 쓰레기, 아, 스킵이 안 좋은데. 자, 8 쓰레기, 9 쓰레기, 10 쓰레기, 개 쓰레기, 씨, 다 날렸어요, 씨.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후제토라 먹을 거야. 바로 가자, 한방. 쓰레기. 이 쓰레기. 세 쓰레기. 아, 씨, 느낌이 안 좋은데? 네 쓰레기. 다섯 쓰레기. 여섯 쓰레기. 아, 상디야. 여기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후지토라가 나올 때라고. 아, 이대로 공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공을 쳐버렸네. 아, 상디는 뭐야? 86. 아, 여러분, 후지토라 나올까요? 아, 이게, 이걸로 해야 돼, 이거. 맹호. 이거, 운석 떨어뜨리기. 요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저는 후지토라를 쫓겠습니다. 간다. 천천히 해보자. 무찌 쓰레기. 우솝 쓰레기. 프랑키 쓰레기. 우솝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캡틴 크로 쓰레기. 아, 캡틴 키드가 나와버렸네. 캡틴 크로의 캡틴 키드가 나와버렸지 뭐야. 후시토라는 못 뽑을 것 같지 뭐야. 아, 후지토라! 후지토라! 조졌네요. 아, 캡틴 키드, 씨.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지토라는 어쩌고 못했고, 그래도 혁명호 4보를 얻었습니다. 혁명호 4보. 바로 플레이각 세워보겠습니다. 자, 싱글 D. 우리 혁명호 4보 D 어딨니? 어디였어? 그는 여기 있습니다. Let's go. 아, 이 친구를 여러분 꼭 레벨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 초반 데미지가 약하네. 네 방을 때리네요. 4연탈 때려요. 히그마야. 아, 사보형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30킬 정도 잡아놔야죠. 뭐야 이거. 아, 그냥, 아, 불 모아놓고 불주먹 때리는 거구나. 아, 오케이, 이해했어. 어, 그래도 꽤 데미지 시간이 기네. 와, 이거 꽤 길잖아. 야, 이거 완전 개꿀인데?
오, 기술이 꽤 쓸만한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초반 데미지가 조금 약한 거는 아쉬운 부분. 아, 나는 이 버기가 싫어. 오우씨. 감히 니가? 여기서 불주먹 각 한번 세워주고, 야, 자 빵빵 터진다. 이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좋은 기술이다. 근데 와, 이거는 참 좋은 기술이다. 근데 그냥 죽어버리네. 자, 미호크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한테 써버렸네. 진짜 부주먹인 줄 알았네. 네네네. 아, 아쉽다. 그래도 생각보다 쓸만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혁명군 사보보다 좋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혁명군 사보가, 어쨌든, 제대로 된 사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레벨 100까지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